네, 기다리던 7 시리즈 우연히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키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7 시리즈 4현을 하면서 기대에 다소 못 미쳤던 아쉬움이 그죠? 있었는데요. 네. 그 5현도 그 정도 수준일까? 아니면 5현이 만회에 성공할까? 저희가 기대 반 걱정 반이었는데 좀 만회할 것 같습니다. 살짝 약간 네, 들어봤는데. 살짝 들어봤는데 일단 기본톤 자체는 굉장히 네, 저는 좋은 네 느낌이 나요. 좋은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BB 시리즈 112만 4천원까지 가격이 좀 올라와 있네요. 소리가 기본적으로는 좋으니까. 네, 뭐 BBN이 뭐 이렇게 아예 저기 최상가 모델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여기 이제 뭐 중가격대에서는 이제 녹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퀄리티를 이쪽부터 좀 내줘야 하는데요. 그 정도를 기대하고 구입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110만 거고. 원이면 아이바네즈 그 저번에 코어 그거랑 네. 좀 건질만 할 만한 네. 가격대죠. 그렇죠. 어느 정도 퀄리티 뽑아줄지 그거랑 기대가 됩니다. 일단 뭐7 시리즈가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리뷰를 좀 참고를 하시고요. 제일 특징적으로 다른 게 바디가 이제 컨스트럭션으로 그죠? 엘더 메이플 엘더를 이렇게 3층으로 쌓여져 있다라고. 물론 요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네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있어요. 네, 자세히. 완전 까만 모델로 지금 이게 나와가지고 그냥 비주얼은 어우 굉장히 좋아요. 네, 멋있습니다. 매트 피니쉬에 뭐 까만색이 이렇게 딱 전체적으로 발라져 있으니까 뭔가 좀 무시무시한 느낌이 나네요. 지옥에서 꺼내온 베이스 같은 느낌이 어두운 자식들인데. 있어요. 네. 메이플 마호가니 5피스 넥이고요. 로즈우드 지판의 라이트웨이트 오픈 기어 머신 헤드에 한번 뒤쪽으로 돌려서 볼게요. 네. 멋있죠? 까맣게 크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블랙이에요, 올블랙. 네, 올블랙입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저기 마이터 넥 조인트 보실 수가 있죠. 6볼트. 그 우리 4 시리즈에서부터 보셨던 거. 그리고 뒤쪽 저기 배터리 베이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네, 로즈우드 지판에 43mm 너트, 그라파이트 너트입니다. 지판 곡률은 600mm 지판 곡률을 가지고 있고요. 미디엄 21프렛 스케일 길이 863.6mm, VSP7N, VSC7B 픽업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리코 5 마그넷이고요. 컨트롤은 마스터 볼륨과 픽업 밸런서, 3밴드 이퀄라이저, 액티브 패시브 전원 스위치가 있고요. 브릿지는 빈티지 플러스 컴포터블 스트링 브라스 새들 스틸 플레이트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신청 한번 해볼게요. 네. 내포셔도 되겠어요? 아이, 그럼요. 네. 야, 무겁다. 무거워. 이겼어요, 야, 제가 이긴 것 같네요. 이겼어요. 네, 117.5고요. 117.5고, 이거 저희가 최PD님이 드시기도 전에, 진짜 무겁다. 이거 한4.4 넘게 나올 것 같은데? 4.4 정도 나올 예. 것 같아요. 4.5, 예. 아니, 저번에 우리가 한번 당한 적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요. 5현이 더 무거운 적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 5현이 더더 가벼웠던 적이 가벼웠어요. 있어, 사연에 비해서. 그래서 승차식 4.09, 제가 4.14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저희가 또 예상치로 그냥 써놓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건 이거는 무조건 넘습니다. 무조건 넘어요. 5킬로 육박할 수 그치, 있어요. 4.4 거의. 봐봐. 4.4 진짜 그렇게 나오네요. 아, 올킬은 언제 하나요? 예! 1승 챙겼습니다. 아, 사실 제가 승채 씨가 기운이 너무 좋아갖고 승채 씨가 저번에 쓴거 그대로 따라 썼거든요. 그랬더니 이기네요. 4.39kg.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에이. 네. 올킬 할수 있었는데. 아쉽죠? 네, 조금. 네, 42. 이승채의 승률 저지할 사람 나밖에 없어. 왜냐면 당신 나라고 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네, 86이요. 네. 4286.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들을 게좀 많죠? 네. 다채롭게. 액티브 이것저것 패시브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네, 패시브 상태에서 픽업 두개다 올린 상태로 해볼게요. 네. 자, 우연입니다. 짠. 좋아요. 좋아요. 네. 사운드가 네. 자, 이제 앞에 픽업이요. 네, 좋습니다. 소리가 확실히 좋네요. 네. 자, 지금 이제 뒤에 픽업이요. 네. 이제 액티브입니다. 다 중립으로 놓고요. 자, 픽업 두개 먼저. 네. 약간 정제된 소리가 나긴 하네요.
직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확실히 좋네요 얘는. 네. 액티브 패시브 전환도 그러니까 액티브 전환할 때 액티브에다 힘을 너무 많이 주면 미들이 쓸데없이 부밍되는 경우가 꽤 있는데 그런 느낌 없이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잡아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뭐 EQ 확인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자 트랩을 다 올리면 이거 괜찮네요. 잡음도 뭐 거의 안 올라가면서 트래블이 확 잡힙니다. 오, 저 네. 오염 밸런스 너무 좋네요. 자, 자 미들이요? 네, 잘 올라가고요.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적당합니다. 기본 톤 자체에서 좀 차이가 나요. 자, 저음이요? 굿. 오, 굿, 굿. 우와. 밸런스 진짜 좋은데? 사연이랑 퀄리티 차이가 꽤 많이 나게 들렸는데 이게 가격 차이가 10만원 정도 네 10만원밖에 안 나는데 오히려 저 사연이 뭔가 뭐가 씌었나? 뽑기가 잘못됐나 싶을 정도로 진짜 그런가? 네 약간 좀 차이가 좀 나네요 퀄리티가. 저는 네? 다 올린 저음을 다 올린 상태에서 조금 줄이고 슬랩 네 미드를 조금만 올리고 하이를 조금 깎아 볼게요. 네 액티브 상태에서 자 그리고 픽업은 중립이고요. 오. 좋은데요? 네. 하이 좀 올리면 좀 더 올리고 되게 신기한 소리 나네. 네. 좋아요. 네. 신기한데? 반주 올려서 반주 들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네, 5연이니까 B 마이너부터 시작해서 6, 1호사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아, 시청자 네.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네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1812회 야마 오염 베이스 BB435 네 이전 시리즈죠. 펜타토닉 워터님 네 액폐를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정말 좋은 베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뭘 적절하게 사용해요? 액폐 액티브 패시브. 아 액폐 네. 확실히 오. 패시브 소리는 일품 오브 일품이네요.
금주평 기가 막힌 평양냉면. 네. 아, 네. 아, 뭐 액폐 일품 오브 일품 평양냉면까지 뭐 아주 수식과 비유가 아주 그냥 넘쳐나는 한주평 잘 받아봤습니다. 펜타토닉 오더니. 네, 펜타토닉 드릴게요. 네. 네, 승진 씨부터 말 한 줄만 드릴까요? 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대박입니다. 네. 중박에서 대박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이거 넌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느낌이었어요. 아, 지금 입춘 상태가 너무 좋죠. 네. 아, 좋아요. 사운드 정말 좋습니다.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줄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야마하의 7답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와, 진짜 좋아요. 112만 4천 원. 진짜 싸다. 네, 점수 몇 대면? 저 9점입니다. 네, 저 8점입니다. 네, 여러분, 세체씨가 0.5씩 앞서서 계속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네요, 둘이. 네. 이렇게 오늘 승재씨가 마음 씀씀이가 좀 이렇게 후한 날. 네, 네. 좋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결국에는 7은 역시 기대대로 7이었습니다. 네, 뭐 분명히 뭐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지만 가격대가 올라간 만큼 그 퀄리티를 올리는데 부담이 좀 있긴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확연히 약간 4까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래도 그냥 뭐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베이스 쓰는 느낌 한다면은 7부터는 이제부터 그냥 진짜 전문적으로 연주해도 될 정도 프로 연주자들의 서브 베이스 정도의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네. 그 정도 아니면 뭐 굳이 뭐 서브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프로 연주자로 시작하는 베이스 정도로는 충분한 퀄리티를 갖고 있는 네 진짜로 쓸 수 있는 일선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악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야마하가 항상 그런 라인업을 진짜 칼같이 잘하는 그런 브랜드기는 합니다만 뭐 이번에 나온 247 시리즈는 그냥 정말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냥 딱 골라서 쓰기 좋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싼 값에 이 시리즈 딱 쓰시고 그리고 뭐 약간 취미 밴드인데 꽤 많이 자기들의 이제 경력도 좀 잘하신다 이런 뭐 한 4 시리즈 가고 아 나는 이제 여기서 좀 더 전문적으로 좀 해봐야 하겠어라고 하면 이제 여기 딱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걸로 어느 정도만큼은 이게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기 전까지는 이걸 쭉 가셔도 전혀 무리 없는 그런 네. 프로 입문용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 5 시리즈 2, 4 시리즈에 이어서 7 시리즈의 4현, 5현 둘 다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었고요. 네. 승재 씨가 두 개 다 9.0을 주셨고 네. 제가 두 개 다 8.5를 드렸는데 네. 네, 그만큼 네, 아주 좋은 가성비의 베이스였습니다. 이 7 시리즈는 뭐 대박이네요, 대박. 네, 좋아요. 그 이 가격대에 50만원대 가격대도 그렇고 100만원대 초반 가격대도 그렇고 야마와 아이바네즈의 이 피 터지는 베이스 싸움은 뭐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회가 없을 만큼 이번에 7시리즈 이제 통해서 저는 확실히 지금 아이바네즈 쪽에서 야마를 기운 이유는 기울었어요? 기울었어요. 기운 이유는 이제 아까 말한 게 그게 포인트인데 저가도 있고 중가도 있고 고가도 있잖아요. 네. 딱 그게 이제 시작하시는 분 중간 네. 네. 딱 그거라서 그 계단식 세팅을 진짜 잘하는 브랜드예요 야마하가 네. 그렇죠 약간 그러니까 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그때그때마다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을 만한 네, 네 그런 체계를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시리즈 같아요 네 계단식 영농의 뭐 거의 뭐 대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 야마하 그렇습니다 놀랍네요 이거 네 여기에 뭐 저는 이제 뭐 마음 같아서는 그 위로 이제 최상급 뭐 이제 뭐 BB 애니 시리즈나 이런 거 말고 중간에 이제 뭐 BB 9 시리즈나 BB 뭐 1300이라든가 뭐 이런 게 또 100만원대 중반, 200만원대 초반 뭐 이렇게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1000 시리즈. 있는 거 아니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나오는 족족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야마하 이제 247 시리즈를 완료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베이스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승채 씨, 뭐 다음 시간 촬영 때는 저기 어지러워하지 마시고 네. 네, 건강 잘 챙겨서 돌아오시고요. 아, 그리고 네. 당분간 또 계속 주 2회 베이스 방송 평소에 2배 계속 되니까 앞으로도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